하시는. 네네. 그 국민의 미래를 뭐 국내 여소를 봤었을 때 비례대표 지지율이 넘어섰던 걸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우리 당의 말씀이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앞으로 판세를 좀 어떻게 보시고 그 앞으로의 좀 마지막까지의 전략을 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정당 그 여론조사에서 교우혁신당이 국민의 미래를 1, 2% 차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희는 지역구를 내지 않은 작은 정당이고 그리고 3월 3일 날 창당을 했기 때문에 창당을 한 지 한 달밖에 겨우 안 된 그런 정당이 신생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규모도 적은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이 만든 그리고 규모가 매우 큰 자금도 아주 많은 국민의 미래를 드디어 극복을 했는가. 이 문제는 4월 10일 총선에 있어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민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현재 집권 세력이 4월 10일 총선을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여러분이 여론조사상으로 금방 확인되지만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도모했던 윤석열 심판을 지우고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으로 세웠는데 그 프레임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다 깨졌습니다. 그거는 저희 평가가 아니라 보수 언론, 보수적 정치 평론가들이 모두 인정한 바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대표로서 원래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 하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200석 가자! 네. 네, 조금 더 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건 무슨 선동을 하든 국민들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우리 정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을 꿰뚫는 그런 현명한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파 875원, 대파 한 단 875원이 좌우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대파 한 단 875원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끌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하고 한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어찌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2년을 그런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앞으로 3년을 또 맡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제 답변입니다.